안녕하세요. PGA 클래스 A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손버릇 시리즈 뜨겁습니다. 와우. 여러분들 뭐 아, 난 어릴 때만 손버릇이 나쁜 줄 알았는데 그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고 있었군. 나의 나쁜 손버릇은 역시 골프에까지 적용되고 있었어. 그래서 내 골프는 엉망이었군.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드렸고 또 오늘도 굉장히 신박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손버릇 시리즈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을 수 있는 장타를 만드는 스피드 늘리기 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사실을 알면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왜 이런 시간 낭비를 했지?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승인 이병 골프학교. 네, 여러분 장타를 치려면 우리가 헤드 스피드를 늘려야 되고 스윙 스피드도 늘려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장타를 치려면 핸드 스피드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에이, 별로 없을 텐데. 또 있다고 오다니 굳이 그걸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없다고 하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장타는 직접적으로 연관 지을 수 있는 건 핸드 스피드를 늘리면 헤드 스피드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핸드 스피드에 맞는 그립의 악력이 유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스윙을 할 때 그립은 정말 느슨하게 쥐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A4 용지를 말아줬을 때 구겨지지 않을 정도로, 뭐 병아리를 넣었을 때 살고 있는 정도. 병아리가 어떻게 살아요? 뭐 그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치약을 짠 푹푹 짜줘야지 그걸 어떻게 그냥 쥐고 있습니까? 스펀지에 물이 어떻게 머금어져 있어요? 팍팍 짜줘야죠. 그래야 힘을 주죠. 여러분들이 뭔가 힘을 쓸 때 수건을 털 때도 느슨하게 딱 빡 잡아야지 수건이 팍 털리지 어떻게 스피드가 납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손에 쥐고 있는 그 속도가 그대로 그 물체에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립도 강하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이 꽉 그립이냐? 아니죠. 아닙니다. 헤드 스피드를 늘리려면 꽉 나올 거예요. 핸드 스피드를 늘려요. 헤드 스피드를 늘리려면 핸드 스피드를 늘려야 합니다. 우리가 장타의 요건을 볼 때 첫 번째 헤드 스피드를 봅니다. 그리고 볼 스피드를 봅니다. 헤드 스피드가 빠르다고 해서 볼 스피드가 빠르지 않습니다. 지금 초보 골퍼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골프채를 빨리 휘두르면 공이 쫙 맞아가지고 공이 빨리 날아갈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프로들은 그래요. 그걸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헤드 스피드가 빠르면 볼 스피드도 빨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헤드 스피드가 빠른데 공을 제대로 못 맞추면 볼 스피드가 빠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손버릇 시리즈는 여러분의 헤드 스피드도 늘려줄 수 있고 클럽 헤드 스피드 그리고 그에 따른 정타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볼 스피드까지 늘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정말 압도적인 레슨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손버릇 시리즈만 내 걸 제대로 만들어도 골프 정말 정말 쉽게 칠 수 있습니다. 와우.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보셨어요. 여기에서 일반적인 스윙에서 내 손이 저는 지금 손만 의식한다고 그랬죠. 손만 그 자리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자리로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지금은 뭐 세게 친 거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그리고 저는 FF247 클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180이 나가는 게 그렇게 뭐 힘을 줘서 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헤드 스피드가 36.4가 나왔고 볼 스피드는 54.7. 대체로 뭐 비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손 스피드를, 그러니까 헤드 스피드 말고 핸드 스피드를 한번 제가 늘려볼게요. 공을 세게 친다는 생각 없습니다. 진짜 세게 친다는 생각 없어요. 어떻게든 내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지금 뭐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손 스피드를 엄청 늘려보겠습니다. 손 스피드를 엄청 늘렸습니다. 손 스피드를. 그랬더니 볼이 조금 뜨기는 하네요. 꽤 많이 떴어요. 이번에는. 자 거리가 196도가 나왔고 헤드 스피드가 39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3이 늘어난 거죠. 볼 스피드도 뭐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59까지 올라갔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공을 좀 낮게 친다면 더 멀리 갈 수는 있겠지만 자 손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스윙을 좀 더 크게 해서 손 스피드를 더 빨리 해볼게요. 지금은 백스윙을 한 2cm 더 집어서 넣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손 스피드만 빨리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거리가
206m, 그리고 헤드 스피드가 41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볼 스피드가 60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뭐 다른 건 굳이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늘릴 수 없으니까. 못 늘려요. 헤드 스피드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팍팍 헤드 무게를 느껴라. 뭔 헤드 무게를 느낍니까? 헤드 무게를 어떻게 느낍니까? 세게 휘두를 때. 부드럽게 칠 때는 헤드 무게를 느끼죠. 여기에서 손 부드럽게 잡고 여기서 그냥 퉁 잡아가지고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칠 수 있죠. 근데 지금 죽도록 휘둘려야 되는데 헤드 무게를 어떻게 느낍니까? 죽도록 꽉 잡고 있는데. 그런 데서 벌써 모순점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부드럽게 치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꽉 그립을 잡는 상황에서 헤드 무게를 느낀다? 글쎄, 느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느슨하게 잡을 때는 잡지만 꽉 잡으면 안 느껴져요. 약간의 뭐 헤드가 있나 보다 그 정도예요. 정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장타를 치고 싶으면 핸드 스피드 늘리는 훈련 하세요. 딱 놓고 이렇게. 그러면 막 피가 쫙쫙 몰리니까 얼마나. 선수들 그거 하잖아요. 수건 잡고 야구 선수들 팍 터는 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수건 잡고 하면 또 소위 말하는 모냥 빠지잖아요. 그냥 여기서 팍 하나, 팍 둘, 팍 해서 오로지 손에 집중하십시오. 그럼 여기 피가 쭉 몰리면서 굉장히 막 우리우리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번 홀에는 좀 장타를 쳐야 되겠다. 손 훈련을 하면요, 방향성도 굉장히 좋고 정타가 무조건 나요. 웬만해서는. 정말 손스윙을 했는데도 뭔가 정타가 안 날 때는 그날은 진짜 골프 치면 안 돼요. 그거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쳤는데 막 공이 우측으로 날아가고 왼쪽으로 날아가고 제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그때 딱 손 관리만 하면 어느 정도 살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툭툭 부드럽게 쳐도 내가 손을 갖다가 바짝 원래 있던 위치로 지나가면서 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뭐 지금은 뭐 170 정도 나갔지만 이거보다 조금 멀리 쳐볼까? 그럴 경우에는 공을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온 집중을 손으로 하고 손의 스피드를 늘려주는 거예요. 손의 스피드를 늘려주는 겁니다.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헤드 스피드를 100년 늘려보세요. 그게 늘어나는지. 늘어나는 척만 하죠. 다시 돌아와요. 왜? 주도적인 게 아니니까. 그건 굉장히 간접적인 요소니까. 직접적인 요소는 손이니까. 그럼 여기서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핸드 스피드를 늘리려면 몸 스피드도 빨리 늘려야 되겠네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몸 스피드가 빠르다고 해서 손이 빠르진 않아요. 이렇게 해도 손이 버티면 안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과 손이 같이 가면 좋지만 손이 반응해주지 않으면 몸이 꼭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켜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도 손이 빠르면 몸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옵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손 스피드를 늘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이버를 한번 쳐보면 그 공을 칠 때 아, 손의 위치만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상태에서 딱 치게 되면 그냥 평범한 스윙을 했거든요. 그냥 그렇게 세게 친 한 230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239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뭐 헤드 스피드가 그렇게 뭐 빠르게 나오진 않았죠. 44 정도 나왔는데 만약에 제가 좀 멀리 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손 스피드를 무지하게 빨리 쳐야 되겠다. 손 스피드를 빨리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막 몸을 어떻게 끌고 내려오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손 스피드만 빨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빨리 하니까 한 252. 그리고 헤드 스피드는 한 2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으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늘 여러분은 앞으로 정말 골프를 잘 치려면 이건 참 모순이지만 탁구가 손만 휘두른다고 제대로 맞겠어요? 테니스가 손만 휘두른다고 제대로 맞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골프는 공이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겐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내가 임팩 순간에 원래는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치겠다. 완전 훅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내가 우측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똑바로 섰지만 임팩 순간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도 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손만 관리한 거예요. 손만 그 위치에 갖다 놔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한테 직접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레슨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데 방송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한 적은 없거든요. 제가 정말 중요한 시리즈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 걸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꼭 해보세요. 이게 지금 손버릇 시리즈 4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칠 수 있는지 드릴 텐데 꼭 아이언부터 정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공유, 그리고 광고는 무조건 끝까지 봐야 돼요. 그래야 저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PG 클래스의 골프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